it's getting late. Got it all, babe. Say vamos when you're ready. I'm here when you need me. I'm yours if you let me. Got it all, babe. Say vamos when you're ready. I'm here when you need me. I'm yours if you let go. Hello, 곰지니TV 곰지입니다. 뭐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아침에 출근을 했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 평상시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박배낭을 메고 출근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퇴근박을 가겠다는 이야기죠. 오래간만에 또 퇴근박 가려고 나왔고요. 지금 퇴근하고 저는 일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던 서울 상암동에 있는 노을 캠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리고 앞전의 영상은 해가 좀 짧아진 터라 같은 시간이었어도 굉장히 어두울 때 도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도 해가 아직 온전히 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텐트를 치면서 멋진 노을을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네, 그런 기대를 안고 지금 노을 캠핑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노을 캠핑장 매점에서 장작을 판매를 한다면 불멍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체크인을 끝냈고요. 매점에 가서 물이랑 장작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매점은 또 8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해서 지금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작은 어디에 있어요? 저쪽 끝에 있습니다. 장작 번호 가져갈게요. 배고파가지고 빨리 고기. 고맙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무겁네요, 진짜. 평상시에 노을을 오면 원래 B47 사이트를 애용을 하고 나는데 오늘은 선점을 당해서 같은 라인에 있는 B50 사이트를 예약을 했습니다. 확실히 날이 따뜻해서 저인지 가족 단위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나 뭐 회사에서 야유회 같은 것들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늦은 저녁에는 다 철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막연한 기대감이죠. 한번 가져봅니다. B50에 도착을 했습니다. Yeah, he sets my body in motion. He knows how to turn things up. And he knows what gets me going. Yeah, like
A little text saying, hey, what's up? They look at me, I'm in a bad situation. Look at him, he's got a bad reputation. They be looking at us, thinking we are too much. Look at me, I'm in a bad situation. Look at him, he's got a bad reputation. They be looking at us. Why do I need to be good all the time? I'm wrapped around his finger, but he is mine. Don't care what they say, too late anyway. Why do I need to be good all the time? Yeah, he gets when I'm in a bad mood. Then he knows how to make it alright. Yeah, I get that he got a history, but I don't wanna think about no other than us. They look at me, I'm in a bad situation. Look at him, he's got a bad reputation. They be looking at us, thinking we are too much. Look at me, I'm in a bad situation. Look at him, he's got a bad reputation. They be looking at us. Why do I need to be good all the time? I'm wrapped around his finger, but he is mine. Don't care what they say, too late anyway. 사이트 구축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실타프 그리고 백컨트리 제너드 2P 텐트와 뭐 요새 계속 이 세팅으로 나가고 있죠. 여기 보면 지금 뭐 입는 침낭 그리고 매트 베개 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옆에는 조명은 그냥 저기다가 걸었어요. 네, 걸고 백패킹 테이블이랑 의자랑 네, 해놓고 뭐 물 끓이는 정도 뭐 라면 내일 아침에 라면 하나 끓여 먹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그리고 저녁은 맛있는 걸 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아까 산 장작은 이렇게 노을 캠핑장에 오면 각 사이트마다 이렇게 화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면 하려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왔으니까 먹는 것부터 좀 먹어야겠네요. 먹을 거 준비를 세팅을 다 했어요. 오늘 먹을 거는요 맥주와 무슨 뭐 바베큐 치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슈퍼 마트에 가니까 꽤나 먹음직스러워 보이길래 한번 사봤는데 저는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마 남길 것 같고 그래서 맥주랑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먼저. 아 퇴근하고 먹는 맥주야말로. 아 기가 막히네요.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 아. 그냥 바베큐 소스 바른 닭이네요. 네. 맛이 없진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최고의 저녁. 사실 이 닭을 살 때 전 개인적으로 딱 세 조각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한 조각을 남겼습니다. 저는 치킨 한 마리를 다 못 먹어요. 네. 맥주 한 캔이랑 세 조각 먹고 나니까 아 더는 못 먹겠어서 이거 하나는 남겨서 싸가는 걸로 그냥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먹을 것도 먹고 해도 적고 하니까 저 이제 장작 불을 한번 지펴봐야죠.
평일의 일상을 보내고 퇴근하고 이렇게 나와서 캠핑을 즐기고 이렇게 또 불까지 펴놓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되게 여러모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방금 좀 들었어요. 이게 온전히 뭐 제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닐 테고 많은 분들의 뭐 배려, 응원, 위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쓸데없이 센치해지고 그런 건 아니고 불 보고 있으니까 참 되게 굉장히 지금 적당한 기온입니다. 불때기에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을 안 떼도 춥지도 않고 불을 떼면 그 온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딱딱 좋은 날에 날씨도 굉장히 맑고요. 오늘 너무 좋은 날에 이렇게 나와서 불멍을 하고 있으니까 참 좋네요. 확실히 그래도 도심안에 있어서인지 달은 되게 밝게 보이는데 별들은 사실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빛공해가 좀 많다 보니까 별들은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뭐 불멍한 것으로 만족해야겠네요. 장작을 한 박스 더 살 걸 그랬어요. 좀 아쉽네요. 장작 양이 그렇게 적은지를 몰라가지고 한 박스를 더 샀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진짜 한 시간 넘게 거의 두 시간 가까이를 불멍 정말 잘했네요. 앉아서 맥주 좀 홀짝거리다가 자려고요. 이제 그러면 오늘은 자겠습니다.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이 까치들이 깍깍 돼가지고 깬 것 같아요. 지금 저 좀 멀리에는 지금 해가 슬슬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는 밤새 안녕했던 것 같네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일교차가 있어서인지 타프고 텐트고 조금 젖었어요. 그리고 이 바닥도 다 온통 젖어있네요. 아침을 먹게 하는 시간이 조금 이르고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산책로를 좀 걷다가 한강 조망이 터지는 곳이 있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참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저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늘상 저 도심 안에 있다가 이렇게 서울 어딘가에 와서 캠핑을 하루 즐기고 또 다시 저 도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 저 복잡한 곳에서 대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가, 반면에 저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하루라도 캠핑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오늘은 아침 생각이 좀 안 들어서 아침은 건너뛰고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정리 다 했고요.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짧게나마 와서 뭐 나름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텐트도 치고 모닥불도 피우고 뭐 맥주, 치킨 뭐 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할 건 다 하고 가는 그런 캠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은 사실 지금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서 저는 이대로 바로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가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요. 뭐 굉장히 여유로운 아침, 그리고 오후가 되면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 오늘 너무 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굉장히 뭔가 많이 채워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